안녕하십니까. 불이법문 불가사의 해탈경 유마경제 63회차 서일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2방편품에서 마침내 보시지계인욕 유학근면행의 정진 선정해탈삼매 담은 지혜 등의 모든 바라밀로 생기고 했는데 여기에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계인욕과 또 인욕에는 복인, 유순인, 무생인, 정멸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로 바라밀 가운데 정진 바라밀이죠.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을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진의 정은 순일무잡을 의미하고요. 지는 용맹무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몸과 입으로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행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해서 모든 생각이 바른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정진, 이정진이 있는데 사정진이라는 것은 세간사가 되었든 출세간사가 되었든 그것을 한번 이루려고 우리가 결심을 하였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즉 시비 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 분별심에서 떠나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거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 정진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선정이다 하는 것은 수행인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반야다 하는 것은 온이 공한 지혜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고요.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현실 생활이 어떤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요. 우리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서 망령과 산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하지요. 그럼 여섯 번째로 반야인데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요.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깊은 슬기로서 지식과는 좀 달라요. 지식이 분별지에 반해서 지식은 분별하는 지식이죠. 지혜는 무분별지예요. 공안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다른 다섯 바라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반야는 크게 뭐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요. 부처님이 설한 경율론의 모두를 가리키는 문자 반야가 있고요. 또 경율론의 문자 반야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내고 그 진리에서 수행하는 관조 반야가 있고요. 또 부처가 체득한 진리 그 자체를 뜻하는 실상 반야가 있지요. 이상의 육바라밀을 보살이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함으로써 성불하게 되는데 뒤에 이 육바라밀에다 네 가지 바라밀을 첨가해서 십바라밀을 갖추게 됐죠. 다음은 본경전에 마침내 보시지계인욕유와 근면행의 정진 선정 해탈삼매 담은 지혜 등의 모든 바라밀로 생기고 해서 해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육바라밀이 십바라밀이 되는 것은요. 방편 원력치 네 바라밀이 포함된 거고요. 자,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목차라고 하기도 하죠. 번뇌와 장애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를 얻었다는 뜻인데 몸과 마음이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세계를 넘는다는 뜻에서 도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달리 열반을 이름하여 해탈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삼매는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로 불교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는 곧 삼매이지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죄업을 녹이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불교에서 다문제일, 다문제일 그러지 않아요? 많이 듣는 게 최고라 그러는데 다문은 바로 부처님의 바른 진리인 공하고 연기하는 중도법의 들음을 뜻하는 것이지 뭐를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뭘 하면 공덕이 되고 이거 몇번 해라 저거 몇번 하라 이것은 다문이 아니어요. 그건 망문이죠. 망문. 그래서 그런 건 악지식들이 설하는 것이고요. 선지식들은 공하고 연기하는 지혜만 설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이법문 불가사의 해탈경 유마경 제6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